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쌈녀입니다. 아, 오늘은 대구에서 좀 멀리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데가 어디냐? 바로 경상남도 거창입니다. 여기 거창에 굉장히 유명한 전통시장이 있어요. 전통시장 안에 들어가면 먹거리도 굉장히 많겠지만은 진짜 이 시장이라는 그 분위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좋잖아요. 또 이 안쪽에 국밥집이 있는데 가성비로 1등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국밥을 시키시면 뭐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국밥을 시키시면은 모든 순대 맛보기를 서비스로 주시는데요. 그 양이 작지가 않습니다. 그것만 먹어도 충분히 배가 부르고요. 맛 또한 좋고 이미 여기 거창 전통시장 안에서는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것도 그 골목 자체가 국밥 골목이라 가지고 국밥집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거기 한번 가볼 겁니다. 오늘 가볼 곳의 주소는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40. 보시면은 크게 힘들게 주차는 하지 마시고요. 여기 거창 전통시장 공용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다. 거창 시장 주차장이 있는데요. 여기다 주차를 하시면 가장 편할 겁니다. 주차요금도 굉장히 싸요. 싼데 만약에 식당 가서 식사를 하셨으면은 무료 주차권을 주니까 그 주차권 받아오셔서 결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시면은 저희가 현재 위치고요. 여기서 나가셔가지고 우측으로 쭉 가셔서 위로 쭉 올라가시면 저기 제일 끝에 여기 신미 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아, 이 순대 좀 굉장히 많구나. 그치? 여기 되게 많다. 여기 되게 많다. 여기 시장 너무 좋아. 골목이 진짜 차려야 되나? 준비 있잖아? 다 먹지. 다 먹었어, 먹었어? 여기 국밥 굶는 거다. 국밥 주인이 많네. 아, 근데 어, 반찬도 많고. 어, 반찬까지다. 딱지 더 있고. 보리하고 옥수수 가는 애가 없나? 아, 근데 얘도 왠지 모르게. 국장님 이거 얼마씩이요? 어, 왠지 모르게 맛있게. 이거는? 이거. 삼천 원. 얘는? 이거 비싸요? 이거 한 6천 원. 6천 원 주세요. 아, 내가 줘야 되는 거였어? 조금만. 직접 하시나봐요? 아, 이거. 한방 버리시네. 실수할 때 이럴 때 쓰려고 하는데 된다고 생각해. 오, 거창시장 엄청 크네. 와, 길이자 먹겠는데, 이거? 여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요? 빨리, 빨리 싸시오. 자, 거창 전통시장입니다. 여기 서문 쪽이고요. 서문 쪽에 오시면 여기 보이시는 오늘의 우리 맛집. 신미국밥입니다. 아, 시장 좋다. 진짜. 시장은 항상 좋은 것 같아요. 거창에서 굉장히 유명한 맛집입니다. 여기. 신미국밥이라고. 예. 국밥을 시키시면은 순대를 공짜로 줘요. 여기. 피순대랑 뭐 모든 순대 전체 모든 순대를 공짜로 주기 때문에 진짜 가성비로 따져도 엄청 좋은 곳이에요. 아, 진짜 오랜만에 본다, 피순대.
여기 신미국밥의 영업시간은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고 한 달에 두 번 시장 쉬는 날 2일, 17일은 휴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도 오늘 들어가서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요즘 구독 좀 마렵네. 메뉴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돼지국밥 하나, 모둠국밥 하나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S자 표시된 거는 안 됩니다. 자, 돼지국밥 나왔습니다. 이거는 모둠. 모둠이지 이거. 이거는 그냥 일반 돼지국밥입니다. 자, 반찬은 깍두기랑 돼지국밥 두 개 주세요. 후추 그리고 다대기랑 양파, 김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대박인게 국밥을 시키면 요거 순대, 모든 순대가 서비스입니다. 대박. 아이고, 저희가 주문한 거 다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하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여기는 이거 모둠이라서 피순대도 들어있고 뭐 안뽕 있잖아. 그런 거 다 들어있어. 내장부터 돼지고기 국물에도 뭐가 나와. 국물이 깔끔하네. 깨끗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간이 다 되어있어. 이게 간이 딱 되고 있어. 이런 고기 좋아해? 그 형 머리고기. 뭐, 머리고기야? 어. 딱히 죽이진 않지. 나는 난 살고기만 좋아해. 살고기 진짜 맛있어. 특이한 게 다진 마늘 들어있어. 다진 마늘. 기호에 맞게 마늘도 조금. 다진 마늘 정도는 처음인 것 같아. 여기 진짜 찐이야. 뜨거워. 밥 뜨거워. 반만. 안뽕, 안뽕. 이거는 진짜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아. 피순대. 근데 완전 맛있어. 아, 뜨거워. 국물 찐이야. 지금 빼기네. 이거는 진짜 호불호가 좀 갈라지네. 그렇지. 김치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거야. 피 냄새 때문에. 네, 이거랑 소금에다가 이거 마늘 이렇게 얹혀서 먹으면 냄새가 안 나요. 찐텐 나오네. 막걸리인데 왜 안 먹어? 막걸리?
와, 뻑뻑한. 아, 마늘 같이 먹으면 그 냄새 좀 덜 나. 잡내를 좀 많이 잡아주지. 아, 이건 진짜 막걸리인데. 이건. 아, 근데 여기서 막걸리를 못 먹네, 계속. 어? 국밥 시키면 뭐 순대하고 이거 주는 게 희한하네. 머릿고기. 아, 대박. 머릿고기하고. 얘는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이대로. 이거 엄마 머릿고가 이런 거였어. 사고. 지상에서 사고 싶은 거. 포장 좀 해가야겠네. 아. 너무 맛있다, 근데. 오, 고기 장난 아니네, 이거. 엄청 맛있다. 쫀득쫀득하지. 오, 왔다, 이거. 괜찮네. 아, 여기 너무, 진짜 맛집이야. 감사합니다. 세트야. 아? 진짜, 딱, 새우젓만 먹어도 즐기고 싶다, 이 맛을. 많이 즐겨. 너무 맛있어. 이걸 이렇게 못 먹어. 나 고기. 이거는 나 오늘 좀 안 맞네. 호불이요. 나 오늘 좀 안 맞아. 아, 고기. 이거 진짜 맛있는 건데. 먹을지 몰라요. 나 고기. 이렇게. 나 오늘 좀 안 맞네. 꼬릿한. 마늘하고 먹으니까 훨씬 낫다. 많이 먹어. 이번에는 자제기. 아, 피순대 그 퍽퍽한 그 느낌 알아? 어우, 알지. 목 막히는 느낌. 아, 근데 국물 너무 매력있다, 여기. 깔끔하네요. 나는 이 집이 맞는 것 같아요. 경남 쪽인가? 약간 살코기만 국밥이어서 약간 아쉽네. 나는 살코기 반대. 아, 근데 국밥 시키면 순대 주니까 너무 좋네. 배부르다, 근데 엄청. 진짜 배 터지겠네. 근데 2인 이상 봐야지. 혼자 와도 주는 것 같은데? 혼자 와도 주시는 것 같아. 아, 그럼? 완전 개이지한테. 아, 여기는 일부러 와서 먹을 만하다, 진짜. 찾아와서. 강호관에, 저희 오늘 여기 거창입니다. 거창에 있는, 거창시장, 전통시장 안에 있는 신미식당. 오, 두수국밥, 풀순대국밥, 순대국밥 다 있는데 국밥을 시키면 일단은 순대는 서비스 완전 해제합니다. 맛도 끝장나네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뿅.